단일화 논의는 없었다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유사 일정을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망사고 수습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되어야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젯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 모두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주말쯤 선거운동을 재개하고 21일 첫 법정토론 참석을 계획한다. 사실 지금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이 불의 사고로 멈춰서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그럼에도 완주하겠다는 뜻은 계속해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이제 주말 선거운동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문자를 보내면 답변을 할 때 약간 이제 그런 의지도 그 표시하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짧은 단문으로만 갖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주말 그 저 선거 유세 재개는 물리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18일 내일이죠. 그 선거 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발인이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그 운전하시던 분이 그 발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계속 그 저기 안 후보가 상가를 지킬 것 같고 그러면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바로 다음 그 첫 공식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에 선거 운동 재개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직접 문상을 가서 안 후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여기 그 탈상을 하면은 한번 보시죠. 그런 정도의 얘기는 뭐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모 간의 날짜는 잡을 수는 있었겠죠. 지금 오늘이 D-20일인데 실질적으로 3월 4일 날 사전투표하는 걸 감안하면은 D-15일입니다. 예.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그러게요. 선거 전에 단일화든 협력이든 뭔가가 나오려면은 이번 주말에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두 후보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재개보다는 협상 시작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젯밤 있었던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명의 후보의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은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안에서 안 후보님이랑 어떤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좀 하셨어요?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것 있으시죠? 단일화입니다. 상가에서 그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히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뭐 조문으로 온 거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에 대해서 회동 분위기도 괜찮았고 긍정적인 시도다. 특히 뭐 25분 정도 보도에 따르면 꽤 끊임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단일화에 대한 기초적인 첫 단추는 뭔가 깬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강한 그 의지를 드러냈고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 선택의 시기를 좀 놓친 경향은 있더라도 늘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도를 걷는다는 입장을 계속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정권 교체의 가장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상황은 아무래도 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 얘기만 나눴겠지만은 당연히 그 후보 간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현재 주장은 그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그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1위와 3위 간의 3위 후보 간의 그 단일화를 지금 논하는 과정이므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본인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충분한 그 예우와 대우가 있다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바로 잡자면 윤석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1위, 3위로 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최대한 예우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유세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수치상 밀린다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장 변호사님 조금 안철수 후보에게는 흐름이 바뀐 겁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요즘이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렇고 또 이제 지지율 관련된 것도 뭐 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의 의중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는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본인을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가 또 강한 의지력으로 이 난관을 뚫고 끝까지 본인의 길을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이 좀 바뀌었거든요. 앞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단순히 총리 자리, 장관 자리는 안철수 후보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세세한 것으로 결정할 뿐이 아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5년 뒤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 의원님 사실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정치판인데 5년 뒤를 한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라도 뭔가 생각이 변하게끔 결단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안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 정보 이게 경기지사 공천을 받고 나가서 안철수 후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최대한 도와드린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윤핵관은 아니어서 그게 얼마만큼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기반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6월 지방선거에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마 안철수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안철수 두 분의 만남 그리고 두 분의 결단의 시간이 정말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사 얘기를 증권과 정보지 얘기를 하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어퍼컷은 지지자들한테 화답하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이게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히딩크 어퍼컷 의문의 일패다. 어퍼컷 얘기 많습니다. 초밥의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음식들이 김행현 씨 자택에 갔나 뭐 이 의혹을 제기하신 것 같고요. 아직 사실 확인된 게 없는 게 또 주장만으로 몰아가나요?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정말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